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모 의원이 참 올 한 해 열심히 하셨는데요.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동안 하셨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 의원 임진모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3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지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개묘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24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1년 차에는 멋모르고 집행부에 끌려갔던 기분이었다면 올해 2년 차에는 나름 이천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 많이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검사 특별위원장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해보면서 예산과 행정에 대해서 좀 살필 수 있었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의원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채웠던 한 해였다고 소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의원님이 올 한 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또 조례도 발의하시고 나름 열심히 뛰어온 한 해였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 조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조례라든가 있다면 한두 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천시에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서의 일을 돕는 의용소방대를 보면서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재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기도 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런 의용소방대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이천시의 지원 조례는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이천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천시에서 추가적으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항상 열심히 소방서 일을 돕는 의용소방대에게 좋은 어떤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조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뭐 한두 개 있으면 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조례가 하나 있다면, 네, 아주 간단한 조례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이제 행정사무검사라든지, 네,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시의회에 자료 제출 기간이 우리 심의 전 7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많은 자료를 7일 안에 검토하는 게 조금 버거웠는데, 그렇죠, 이번에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네, 10일 정도, 10일 전에까지 네, 제출하는 걸로 좀 개정을 해서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자료를 좀 충실히 보는데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기대를 합니다. 네, 제가 발의한 조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례의 어떤 철칙이 좀 있는데요.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우등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포퓰리즘 조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너무 상세한 조례는 오히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염두하고 어떤 조례 제정을 조례 재정과 개정에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시정 질문을 몇 가지 하셨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의원님께서 한두 가지 시정 질문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시정 질문한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민원을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접수하는 민원인들은 많이 느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또 획일적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어떤 직원이 또 볼 때는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획일적인 민원 처리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그 민원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또한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또 꾸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럼으로 통해서 이천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 2년 빨리 사업이 착수가 되고 네. 건물이 완공이 된다면 이천 시민의 어떤 삶도 이천시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이천시도 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경제가 좀 그런 차원에서 뭐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미래성장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이 새로 생겼는데 이 부서가 정말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멋있는 설계를 해줄 것을 좀 요구하면서 몇 가지 좀 당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된 어떤 특허단지 이런 쪽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 언급도 하긴 했지만 그거는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이천이 대한민국 물류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철도선도 그렇고 지금 고속도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천시가 이천에 톨게이트가 6개 정도 있을 정도로 이천이 많이 그 교통 흐름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군수 방위산업체 관련 업체를 유치하고 또한 아까 말씀했던 그런 교통의 편리성을 통해서 군수 물류단지 뭐 이런 것도 제안을 좀 했고요. 또한 지금 탄소 중립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챙겨달라는 그런 요구를 미래 추진단에 첨단 미래 도시 추진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 시장님이 역점을 두는 사업이고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에 제 240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장시간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번 회기 때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좀 있을까요? 이게 좀 반하는 걸 수 있어서 문화재단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칭찬을 좀 하고 싶은 거지. 문화재단 많이 어렵긴 하지만 문화재단 이사장이 그래도 새로 이사장이 아니죠. 새로운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네. 23년 동안 많은 문화 사업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전례 없는 많은 공연을 좀 하면서 그러면 할게요. 우리 이천시청 행정부에 네. 혹시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행정부에 바라는 거를 한
두 가지나 말한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할 만큼 행정부에 대해서 바람이 많은데 그만큼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행정부가 잘해야지 이천씨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네.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천 시민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지 본인의 편이라든지 어떤 그 일 자체를 처리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흔히 이제 있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어떤 행정부 편의에 의해서 일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만약 이게 시민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더 맞는다라는 식의 판단을 해서 오히려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들이 좀 있더라. 혹시 뭐 거기에 또 사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사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여기서 좀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그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지만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나 조례를 봤을 때 해석을 시민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들어줘야 되는 건데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아니 일관성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그 일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김경희 시장님께도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시장께서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개선된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시민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시정 질문에 나왔던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요. 아, 뭐 네. 그럼 뭐 당정 협의회나 뭐 개인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담당자하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제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시장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도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반드시 시정 질문이나 뭐 또는 어떤 법리적인 해석보다도 또 시민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도 있고 행정부가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한 입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어쨌든 의원님이 올 한 해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24년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내년 새해 갑진년 이천 시민들께 인사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 또 어떤 시정을 펼칠지 포부도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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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된 지가 1년 반 이제 넘었습니다. 그동안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행정을 배우고 어떤 예산을 좀 배우고 이런 과정이었다면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방향 제시라든지 좀 그런 쪽에도 제가 좀 의견 개진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그거로 인해서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좀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제시를 하는 쪽에 좀 더 열정을 에너지를 쏟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저는 이제 어떤 작은 부분들까지 다 신경 쓰는 모습이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작은 것보다는 어떤 방향, 어떤 큰 방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헤쳐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부분을 무시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민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럼요.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 같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민과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시연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그게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좌우명인데요. CEO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그 24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